자, 상일꾼 일 잘하는 사람은 손이 세 개다.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다. 옛날 어른들은 그런 식으로 말했죠.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들은 딱 한 가지 방법이야. 이거 온몸이 일하는 농사 도구입니다.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바닥까지 전부 다 풀밀 때도 그렇고 나락길 때도 그렇고 나락길 때도 이거 막 사타구니 막 차고 나가니 뭐 합니다. 이것도 물론 그렇고 작은 거는요 발목 받치기 해가지고 다다다다다 갔던 거 나락길 때도 풀밀 때도 똑같습니다. 귀농귀촌 하시면요 그냥 사람들이 낯들고 가가지고 너나 나나 똑같이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. 잘하는 사람은 이제 두 배, 세 배 합니다. 왜 두 배, 세 배 하나?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. 무척대요. 옛날처럼 이래. 다른 사람, 이 낯을 원래 요렇게 잡고 요렇게 비는 거다. 하나하나 이래. 물론 뭐, 빨리빨리 하면 많이 빌 수 있죠. 그런데 그게 빨리 되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, 이제 어떤 거라도, 농사 일이라도, 머리를 써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빨리 팔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지 못하면 상일꾼이 되지 못한다. 안녕하십니까.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. 오늘은 일꾼들이나 하는 줄 알았던 낯질. 요즘은요, 귀농귀촌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낯질을 해야 됩니다. 옛날처럼 일꾼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. 그런데요, 그런데 말입니다. 이거 그냥 아무나 해도 같이 되는 줄 아실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되겠습니다.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. 가장 단순한 낯질에도 일 잘하는 사람만 아는 특별한 기술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? 자, 지금 현장으로 가시겠습니다. 요래 가지고 가볍게 이렇게 자, 제가 뜰기를 베는 방법은 요 발목이죠. 요 발목. 발목으로 이 뜰기 단을 갖다가 요렇게 감쌉니다. 요렇게. 감싸고, 그걸 비죠. 다시 발목으로 요렇게. 발목으로 요렇게 감싸고, 무릎에 대고, 요렇게 비고. 다시 여기도 발목으로 이렇게 감쌉니다. 발목으로. 손이 어차피 두 개니까 한 손밖에 안 되잖아요. 그럼 요렇게 손 대신에 발목을 이용하는 거죠. 자, 요래 되시면은 요 상태에서도 발목을 이용해서 그냥 뒤를 받쳐주는 거죠. 발목으로. 자, 이렇게 발목으로 받쳐주는 겁니다. 자, 한번 보시겠습니다. 요래 발목으로 받쳐고 그래서 이렇게 들면 됩니다. 요만큼이 한 번만에 벨 수 있는 겁니다. 발목으로 무릎과 발목으로 이렇게 안 그러면 뒤로 넘어지잖아요. 그죠? 넘어지는 걸 발목으로 받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뒤고 손 하나를 대신하는 거죠. 발목이 홀에 이렇게 들어서 넘어집니다. 농사 잘 짓는 사람은 온몸을 이용해서 일을 하죠. 요래 되면 한목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. 아니, 요걸 손 삼아서 요래 비 갖고는 요래 갖고 들고 움직이는 거예요. 진짜 농사꾼들 옛날에 어른들 보면은요 온몸이
도구입니다, 도구. 옛날에 농촌에 일을 해보면 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. 상일꾼이 있고 좀 못하는 일꾼이죠. 그만 상일꾼들은요 온몸이 도구입니다. 온몸으로 다 해요. 여도 막 해가지고 막 모아가고 여도 무릎에도 막 이만큼 해갖고 가고 막 이런데 이 초보들이나 안 그러면 또 게을러 빠진 일꾼들은 스스로 개발을 안 하니까 그리고 머리가 그만큼 발달하지는 못했으니까 그러니 상일꾼들은 머리도 좋아야 돼요. 하나하나 이렇게 비가지고 노는 거예요. 그런데 상일꾼들은 요즘같이 뭐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저처럼 교육하는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닙니까? 자기가 스스로 깨워줘야 되고 안 그러면 자기 부모나 형제한테 그런 글을 갖다가 조언을 받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개발해야 됩니다. 자, 이런 거 한 개 있다고 해가지고 뭐 하나하나 골리내서는 안 되잖아요. 위에 보면 이러면 한 그릇 더 이상 빌 수가 없잖아요. 그런데 얘를 보시면 이를 빌면은 어때요? 다시 이래 갖고 가갖고 다시 가고 다시 이래 가가지고 무릎으로 딱 치우고 잡고 다시 이래서 이렇게 비오는데 이렇게 한 번에 이래 비오는 사람하고 한 번에 요래 비오는 사람 다르겠죠. 이제 이게 보면은 농사 노하우가 되는 거죠. 자, 다시 보시면은 학교말 좀 달라요. 어떨 때는 작은 건 이어놓지만 큰 거는 요 안쪽에 차타구니 안쪽에 놓습니다. 어떻습니까? 한목이 이렇게 비오는 겁니다. 그게 바로 일을 효율적으로 빨리 하는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. 낯이 잘될 때와 낯이 안될 때는 일하는 방법이 다르다. 낯이 잘될 때는 여기서 밑에서 우로 이렇게 비면 어때요? 칼날처럼 송곳처럼 싹 비었죠. 그런데 낯이 안될 때는 이렇게 하면 쭉 뽑혀 올라오는 거예요. 이런 건 지금 안 뽑히는데 보통 다른 데 뽑혀 올라옵니다.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놓고 90도로 이러면 어떻게 되죠? 똑 부러졌죠? 똑 부러지게 됩니다. 자,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. 날씨 안 될 때는 이렇게 똑 부러집니다. 이게 잘 부러집니다. 일하다 보면 날씨 안 될게 되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부러뜨리면 되고 날씨 잘 될 경우는 아래서 위로 이렇게 비면 되겠습니다. 이거 할 때 특히 낯이 삐뚤어져 가지고 안 될 때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. 이 카다가 픽 삐뚤어져 가지고 손을 다칠 수 있거든요.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. 자, 제가 여기서 한번 삐어보겠습니다. 작은 거는 발목하고 무릎 사이에 손을 대신하고요. 크고 많으면은 차타구니 사이에 잡으라는 거죠. 차타구니 사이에 차타구니가 손을 대신합니다. 이렇게
자, 상일 뿐 일 잘하는 사람은 손이 세 개다.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다. 옛날 어른들은 그런 식으로 말했죠.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들은 딱 한 가지 방법이야. 이거 온몸이 일하는 농사 도구입니다.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바닥까지 전부 다 풀밀 때도 그렇고 나락길 때도 그렇고 나락길 때도 이거 막 사타구니 막 잡고 나가니고 합니다. 이것도 물론 그렇고 작은 거는요 발목 꽈치기 해가지고 다다다다다 갔던 거 나락길 때도 풀밀 때도 똑같습니다. 귀농 기촌 하시면요 그냥 사람들이 낯들고 가가지고 너나 나나 똑같이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. 잘하는 사람은 이제 두 배, 세 배 합니다. 왜 두 배, 세 배 하나?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. 무척대요. 옛날처럼 이제 다른 사람 이 낯을 원래 이렇게 잡고 이렇게 비는 거다. 하나하나 이래. 물론 뭐 빨리빨리 하면 많이 빌 수 있죠. 그런데 그게 빨리 되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라도 농사 일이라도 머리를 써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지 못하면 상일꾼이 되지 못한다. 혹시라도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드릴 수가 있어요. 그렇지만 그게 숙달되고 숙련이 되면 엄청나게 빨라집니다.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가 두 배에서 세 배를 할 수 있다. 그건 옛날 일꾼들이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옛날 선조들이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같이 일하면서 배워온 이런 노하우를 제가 여기서 공유를 하는 겁니다.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베이비 붐 세대부터 은퇴를 시작했잖아요. 그럼 그분들은 옛날에 고향에서 자랄 때 농사 일이라든가 여기에는 향수가 굉장히 커요. 그런 분들이 귀농 개천을 했을 때 제 이런 영상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